안녕하세요. 홍팀 리백과의 태우입니다. 이 비디오 시영. 2023년 이제 끝나가죠. 슬퍼.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 저희가 칵테일 바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2023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칵테일 탑5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우선은 저희 가게 시그니처 메뉴는 제외할 거고요. 그래서 클래식 칵테일만 순위에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가게 대학가 바로 밑이거든요. 그래서 20대 초반 아이들이 아주 많이 옵니다. 그거 감안하고 보세요. 네. 대망의 탑5!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올드 패션드가 차지했습니다. 오. 지금 탑5 안에 유일하게 고도수 칵테일이에요. 어? 이렇게 스포해도 괜찮으신가요? 아, 그런가? 왜냐면 대학가 밑이라서 20대 초반 친구들이 처음부터 독한 칵테일을 잘 안 마시거든요. 그래서 주로 도수가 낮은 칵테일을 좋아합니다. 자, 참고로 내가 도수 높은 아니면 위스키 베이스로 된 제대로 된 칵테일을 맛보고 싶다 하시면은 가까운 바에 가셔서 올드 패션드부터 시작하는 걸로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바텐더마다 만드는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 이 가게 이 바텐더 스타일이 어떤지 궁금하시면 올드 패션드를 시켜봐라. 그 바텐더의 실력 차 아닙니다. 스타일 차이에요. 탑4!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롱 아일랜드 아이스티가 차지했습니다. 롱티! 자, 롱 아일랜드 아이스티. 양이 많은 롱드링크 칵테일을 마시고 싶은데 생각해봐요. 롱드링크 칵테일은 음료가 많이 들어가지고 계속 도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던 분들에게 추천하는 칵테일이 롱 아일랜드 아이스티죠. 일명 레이디 킬러. 내가 술을 많이 못한다 하면 많이 드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술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자매품도 있죠. 77 선셋 스트립, 롱비치 아이스티, 아디오스 MF 도쿄 아이스티. 네, 이런 것들 한 번씩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탑 3!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위스키 하이볼이 차지했네요. 오, 하이볼이 1위가 아니네. 아,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위스키 하이볼이 한 달에 한 잔 나갈까 말까 했어. 근데 요새 하이볼 열풍이 불었잖아. 그래서 하이볼이 생각보다 아주 잘 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위스키를 접근해보고 싶은데 너무 독해. 알코올하면 40% 다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스키 하이볼로 한번 접근해보시고 그 다음에 올드패션도 드시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위스키 니트로 입문한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딱 튜토리얼 과정. 그렇지. 자, 대망의 탑2!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피치 크러쉬입니다. 명불허전이지. 네, 하루에 피치 크러쉬 많이 나갈 때는 10잔, 15잔, 20잔도 나가기 때문에 내가 독한 칵테일이 싫다, 새콤하고 달콤하고 복숭아 맛이 나는 칵테일이 좋다 하시면은 진리입니다. 진짜 호불호 없이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 단, 술 맛이 1도 안 나기 때문에 나는 술 맛이 나는 칵테일이 좋다 하시면은 다른 걸로 넘어가셔야 돼요. 피치 크러쉬는 술 맛 1도 안 나요. 하지만 도수는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대망의 탑 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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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좋아하시나요? 깔루아 밀크가 차지했습니다. 제가 2002년부터 바텐더 했거든요. 깔루아 밀크는 무조건 탑5 안에 매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커피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유당불리증이 없다, 그러면 깔루아 밀크 한번 꼭 드셔보세요. 자, 한 번씩 헷갈리는 분 계시는데 커피 리큐르 깔루아에다가 우유를 넣으면 깔루아 밀크죠. 거기에다가 보드카 넣으면 화이트 러시안, 거기에서 우유를 빼면 블랙 러시안,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1위니까 안 만들어 볼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바로 깔루아 밀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락잔에 얼음 준비했고요. 깔루아 1과 2분의 1 오스. 조그마한 잔 준비하시고요. 우유 3 오스. 귀찮은 분들은 그냥 바로 부어도 됩니다. 자, 거품기를 이용해서 거품 내줄게요. 바로 부어주시고. 자, 가니쉬 필요하겠죠? 빠짐이 섭섭한 마시멜로 가니쉬 팩에다가 꽂아주시고 토치로 깔루아 밀크 완성됐습니다. 쉽죠? 자, 빌드기 때문에 당연히 지워줘야겠죠? 가라 피디! 왔다 이 피디! 깔루아 밀크만 보면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마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약간 그런 느낌 없지 않아 있어? 스르르! 맛있어! 달달한 커피 우유? 어른의 커피 우유지, 어른들의 커피 우유. 제가 마시멜로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깔루아 밀크에 올라가는 마시멜로는 좋아해요. 특히 군 마시멜로. 응.
마티니 올리브 같은 느낌이랄까? 맞아 맞아. 그래서 꼭 칼로아 밀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우유 들어가는 칵테일에 마시멜로 올려서 나가면 되게 괜찮습니다. 저도 한번 마셔보죠. 스룩. 내가 한때 칼로아 밀크에 꽂혀가지고 바에서 막 4잔, 5잔씩 동시에 연달아 먹은 적이 있거든. 너무 달 텐데 그러면? 그때는 단 거에 대한 면역이 있었어. 어우, 충분히 달아요 지금. 20살 때. 근데 다 먹을게. 맛있습니다. 자, 이PD 마셔 마셔. 슈왕. 그럼 이거 집에서 막 대용량으로 아까 만든 비율대로 1.5:3으로 왕창 만들어 놓고 먹으면 맛있겠다. 최고지. 파티할 때 그래서 얼음만 타서 쭉쭉쭉쭉 부어주면 되지. 아까처럼 거품 내 필요 없이. 아이스크림 넣어 먹어도 맛있겠다. 거품이에요. 다 먹었다. 자, 이PD 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 2023년 한 해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 동안 저희 홈테니 백과 채널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저희 채널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른 사람들은 바에서 과연 어떤 걸 많이 마시는지에 대한 궁금증 해결되셨죠? 네.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즐겁고 유익한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이피디인서! 용마! 자, 2024년에도 다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ehehehe